청주상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5선 의원고지에 올랐습니다. 중진 의원으로 충북에서뿐 아니라 중앙무대에서 새 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청주상당에서 2년 만에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한 정우택 의원. 막판까지 초박빙으로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과 함께 충북의 대선 승리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청주 상당구가 득표력을 가질 수 없는 이런 후보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청주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표를 저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상당구에 출마함으로써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우리 청주 또 넓게는 우리 충북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의 역할도 막중해졌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 반열에 오른 만큼 충북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중앙 무대에서도 상당한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통과, 중부 고속도로 조기 확장, 방서 동남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등 그가 공약한 굵직한 사업을 2년이란 시간 안에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실추됐던 충북 현안과 상당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권 도전이나 국회 후반기 부의장 등 다양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잘못해왔던 정책들을 바로잡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다선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 고지에 오름과 동시에 충북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충북 선거 압승이란 결과로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 정우택 당선인. 그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